세종 1년 1419년 5월 충청도로부터 다급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어떤 보고인지 함께 보시죠. 적은 성을 두어 겹이나 에워싸고 아침 진시로부터 낮 5시까지 싸웠더니 성은 거의 함락하게 되었고 적은 성 밖에 있는 민가의 닭과 개를 노략하여 거의 다 없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이 누굴 것 같아요? 왜구? 네. 태종의 파격적인 정책 이후 좀 잠잠해졌다 생각했던 왜구가 또 무려 배 50척을 끌고 대대적으로 조선에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게 잘... 교수님, 근데 왜구가 이렇게 또 많아진 거예요? 줄어진 줄 알았는데. 네, 태종의 정책이 왜구를 누르는데 한동안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마도에 새로운 영주가 권력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대마도 내에서 정치적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영주가 해왔던 왜구가 잠잠해지도록 했던 정책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시기만 하더라도 조선의 수군 병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었거든요. 자, 당시 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또 물거품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말로는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왜구가 된 이 대마도 외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가지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관직도 주고 심지어 정정당당히 먹고 살 길 외인 전용 항구까지 만들어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왜구 아닙니까? 태종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왜구가 날뛰지 못하도록 철저히 짓밟아줘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 불과 몇 개월 뒤 태종은 왜구 소탕을 위해 대마도로 토벌대를 보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말했던 바로 그 토벌. 이게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대마도를 토벌한 이후에 조선은 외인 전용 항구 어떻게 했을까요? 없애죠. 그렇죠. 빗장을 걸어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안에는요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철저히 감시했죠. 그런데요, 대마도 토벌이 일어난 다음에 1420년 1월에 대마도에서 뭔가를 착심한 듯 조선 조정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조선 조정 대신들이 깜짝 놀랄 말을 던지죠. 자, 대체 무슨 말을 이 대마도 사람들이 했을까요? 한번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섬으로 하여금 귀국 영토 안에 주군의 예에 의하여 주의 명칭을 정하여 주고 인신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켜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내용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대마도에서. 자, 여기서 주, 여기서 주의 명칭을 정해달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네? 왜요? 네. 조선의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처럼 대마도도 조선의 하나의 지방이 되겠다. 한마디로 대마도를 조선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대마도 사람들이요? 왜? 네. 신하까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대마도가 왜 이렇게 저자세로 지금 조선을 찾아왔을까요? 꿈꾸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간단해요. 조선하고 무역이 끊기고 나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던 겁니다. 항구는 지금 다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대마도는. 네. 네. 자, 조선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 대마도가 조선 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아마 대마도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합니다. 합니까? 네. 어떤 이유죠? 이번 기회에 아예 이제 이 골칫거리를 아예 그냥 싹 없앨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받아들였을 때 과연 그 일본 본토에서는 가만히 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자, 조선 조정은요
이 대마도 영주의 이 간곡한 부탁에 큰 고민에 빠집니다. 자, 고심 끝에 조선 조정이 내린 결정. 거절이었습니다. 와. 교수님, 조선 조정은 왜 대마도를 안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마도는 일본 본토 규슈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규슈가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왜구가 조선을 침략하지 않는다면 관리하기가 힘든 대마도를 굳이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결국 대마도는 규슈의 관할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대마도에서는 제발 항구 좀 열어달라면서 이 토산물을 바치고 끈질기게 조선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태종의 마음처럼 굳게 닫힌 항구는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마도 영주의 제안을 거절한 지 6년이 지난 1426년 세종 8년 조선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조선이 그동안 빗장을 걸어둔 항구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것도 이전에 열렸던 제포와 부산포 말고 저 위쪽에 지금의 울산이 있는 연포까지 무려 세 개나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열린 새 항구를 삼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굳게 닫혔던 항구가 왜 갑자기 그것도 세 개나 열렸을까요? 자,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마도의 간청도 간청이지만 언제 또 왜구가 창궐해서 이 활개를 칠지 모르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왜구를 경계하고 대비하는 것,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요, 대마도 외인들에게 삼포를 열어주는 대신 왜구가 조선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책임지고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대마도 외인들, 이 조건 수락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수락해요. 무조건 해야죠. 당연하죠. 이들에겐 그만큼 조선과의 무역이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이죠. 이후 삼포,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 무역이랑 상업지구가 활발해졌을 것 같아요. 이전처럼요, 다시 외관이 들어섰고요, 삼포는 외인들로 북적입니다.